와주세요. 그 앞에 보고 걸어가 주세요. 예, 네, 걸어가 주세요. 걸어가라 한 거. 됐어. 오, Love is open door. Love is open door. 오픈 마인드 아닌가요, 이거? 아유, 아유,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, 사장님? 내 손잡이 어디 갔어? 뭐야, 오셨어? 야, 너 이거 어디 갔냐? 있었는데 없어졌어요. 저런. 근데 내가 끼는 건데. 우리 이제 바로 밥 먹으러 가나요? 뭐 엄청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는 소문 있습니다. 배가 너무 고픈데요? Ambitious in Hong Kong! Let's go! 이번 홍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네, 두 분 다. 파이팅! 홍콩 파이팅! 여기가 바로 홍콩이옵시다. 홍콩. 홍콩. 와. 와, 날씨 봐. 와. 날씨가 너무 좋다. 맞아요. 원딤섬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. 와. 한번 먹어보시죠. 맛 표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, 두 분 다. 냄새를 유심히 맡아보는 그. 한번 먹어봐 주십시오. 와, 근데 맛있다. 왜 내가 쇼마이 맛있다. 그쪽에는 고수 없는 거 나올 거야. 고수를 먹지 못하는 그는 슬프다. 충분치 못하게 먹고 있다.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동료가 되라. 형, 근데 이거는 좀 먹어봐도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고수 맛이 별로 안 나는데. 뭐 찍어 먹어도 되긴 하죠. 과연 그는 고수를 고수의 동료가 되라. 어, 형 한 입에 넣어요, 이렇게. 형, 한 번에는 좀 무리예요. 맛있는데 뭐지? 맛은 있는데 뭐지? 형이야, 니 먹어봐라. 도전! 이게 약간. 근데 안 익숙해서. 네. 망고가 들어있고요. 한 입에 먹는 게 또 묘미 아니겠어요? 망고 모찌 같은 느낌. 생각이 많은 얼굴인데? 맛있는데? 그래? 완전 망고 페인이랑 같다. 근데 맛은 맛있다, 되게. 자, 드셨는데 어떠신가요? 우선 너무 맛있네요. 맛있 확실한가요? 네, 맛있네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아, 네, 내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왕으로 통신 하나 빨리 보내. 형이야, 잘 먹었어? 아직 부족해? 아직 부족해. 그럼 더 먹어, 많아. 먹은 자여 일하라. 먹은 자여 춤춰라. 아이, 잘 먹었습니다. 홍콩에서의 첫 끼. 아, 아주 성공적이었다. 네, 저희는 지금 스탠리 마켓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가서 카페에서 좀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요 여유를 즐겨보겠습니다요. 야, 이쁘다. 와, 뭐야? 차가 가리고 있고.
카페 온 그들. 내일 있을 팬미팅의 이제 코너. 첫 번째 코너에서 쓸 사진을 좀 찍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. 이제 이것저것 찍고 먹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. 호텔에 헬스장이 없어서 당황하신 김편아 씨. 헬스장이 있어서 가지 않지. 헬스장이 있어서 당황하신 나는 아니죠. 오늘? 왜 해야 되지? 그 추울 때 아 날이 너무 추워서 하기 힘들다고. 아 지금 오는데 온도가 힘이 적당한 온도. 근데 이거 알죠? 운동하고 나서 추면 안 추워. 이게 바로 홍콩 에그 타르트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 빨리 앵글 안으로 들어와. 맛있다. 아 너무 맛있다. 와 결국 그도 먹으러 나왔다. 난 정말 배부른데. 결국 그도 거부할 수 없이. 배부른데. 살려주세요. 먹는 건 강요다. 살려주세요. Help me. 그는 먹음의 둘레를 벗어날 수 없다. 어우, 맛은 있는데 배부른데. 바다를 보고 있으니 멤버들이 떠오르는군요. 앰비셔스맨. 바다에서 외쳐본다. 가라 가라 보내줄게 잘 살아. 와 아 참 좋네요. 다 같이 오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좋네요. 자 여러분들 자 앞으로의 스케줄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여기서 있다가 호텔 가서 좀 쉬실 거예요. 쉬시다가 말이죠 어두워지면 다크해지면 저녁에 야경 레이저 쇼를 보러 갈 겁니다. 괜찮나요? 저는 유튜브에서 레이저 쇼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소리 질러. 와. 아, 좋아요. 와. 이것이 홍콩? 이것이 홍콩이란 말인가? 야, 야경. 와, 멋있다. 멋있긴 하네. 저는 지금 야경을, 홍콩, 그 유명한 홍콩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. 그는 결국 패배하고야 말았다. 나와 평야만이 살아남았다. 우와 저 보트에서 밥 먹는 건가. 와 안녕 4년만에 4년만에 카메라 설치. 와 한다. 뭐지? 뭐라는 거지? 뭔가 한다. 오호라. 이런 거구만. 아주 잘 알았다. 자 우리 또 안녕하세요. 예 아티스트 노태현을 백업하러 백업댄서 1 신승훈이라고 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 케이팝 가수 1위 노태현님의 백업 2를 맡고 있는데 저희는 많이 해보지 않았거든요. 네 안녕하세요. 잔잔바리들과 함께하는 야 드디어 잔잔바리 안녕하세요. 잔바리 1위입니다. 잔바리와 함께하는 아티스트. 예. 아유 아주 그냥 이거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노태현 때문에 인생 출세는
성공했다 다들. 맛있게 이따가 퇴근할 때? 퇴근할 때? 오늘은 퇴근이 없어요 여러분. 오늘은 절대 퇴근이 없답니다. 밤 늦게까지 우리의 홍콩을 즐겨야지.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. 예. 저희의 페이지 이게 마지막인가요? 예. 알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이런 검증된 아티스트에 얻어볼 수 있어서 예.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형혜 씨는 어떠신가요? 아, 너무 영광이었고요. 예, 예. 형님의 그 멋있는 모습을 또 한 번 볼 수 있게 돼서 예. 너무 좋았어요. 아, 알겠다.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너무 잘 알겠다. 너무 하셨습니다. 다들 맛있게 드세요. 두 분 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노태현 짱이다. 최고다. 와, 이 비싼 거. 비싼 거. 비싼 거. 와. 맞아, 이거 맛있어. 나 이거 먹었었어. 와. 와, 다시 한번 노태현 감사합니다. 계속 해줘야 돼. 당근을 흔드세요. 이렇게 해서 홍콩의 마지막 날이 가고 있다. 아주 좋았다. 좋은 시간들이었다. 좋은 사람, 좋은 시간. 예스!